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바스 강동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2020년형 그랜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외관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있고 진실도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가볍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랜저의 내부 디자인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편의사항도 함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난해하긴 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기존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차별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나마 해석을 좀 독특하게 했다, 이 부분은 저는 높이 사고요. 다만 국내 소비자 성향이 파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거를 디자이너가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거가 과연 잘하는 것인지는 글쎄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춘 차임은 분명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스와 스포트니 철학이 반영된 디자인이고요. 곳곳에 이런 마른 목골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에어브리더인데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주얼리 패턴이라고 부르지만 제네시스의 지오메트릭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헤드램프 안쪽에다가 빈 공간에 이런 마름모 주얼리 패턴을 집어넣고요. 이 램프 안쪽에도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베젤도 보면 이 주얼 패턴이 들어가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 것과 동일한 형태의 작은 패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랜저의 전면부 디자인은 뭐 후면부도 마찬가지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말이 좀 많습니다. 뭐 곤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벤틀리 같은 유럽차에서 디자인 작업을 했던 뭐 이상엽 전무가 현재 디자인센터 수장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도로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라데타 그릴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 판 위에 이런 주얼 패턴의 마름모 패턴이 올라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크롬이에요. 플라스틱 위에 알루미늄 가루를 얇게 증착한 거예요. 재활용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롬 장식들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으로 박으니까 이거를 플라스틱 도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뭐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보시면 이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고 그 DRL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DRL이 들어와 있을 때 이건 분명이지만 DRL이 꺼지면 얘랑 얘랑 구분이 잘 안 돼요. DRL을 꺼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RL이 꺼지면 얘랑 얘랑 언뜻 구별이 안 돼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달라요. 다르지만 멀리서 언뜻 볼 때는 구별이 잘 안 가죠. 이거를 히든 DR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히든 DRL, 이거는 방향지 지능하고 같이 사용돼요. 지금 비상등을 켰는데요. 조금 전에 DRL로 반짝이던 부분이 황색 조명으로 바뀌죠. 하지만 좀 달라요. 아까 DR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사용됐지만 지금은 네 개예요.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서 이 차를 볼 경우에 만약에 방향지 시등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쪽이 깜빡거리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화살표 모양이 되어버리죠. 요 부분에 점등을 안 시키고 이 네 개만 갖고 윙크하듯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DRL과 동일한 색깔이 아닌 미국식 황색을 사용함으로써 이건 방향지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신형 그랜저의 후미등입니다.
자세히 보면 방향 지시등, 브레이크 등, 후진 등 LED로 있을 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야간에 이 차를 보면 이 차폭등이라고 하죠. 이 차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 등만 보이기 때문에 생경스럽죠. 그래서 호불호가 있고요. 앞선 소나타 DNS처럼 이 등 자체가 스포일러 비슷하게 에어로다이나믹을 구현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합니다. 신형 그랜저는 보기와 달리 세대교체가 아니에요. 이 차는 2016년에 데뷔한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근데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전장과 차폭도 모두 달라졌는데요. 제원상 4,990mm로 이전 대비 60mm 늘었어요. 차폭은 1,875mm로 10mm 늘었습니다. 휠베이스도 늘었는데요. 2,885mm. 이거 역시 기존 대비 40mm나 커졌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플랫폼이 바뀐 게 아니냐 의심할 정도인데요. 플랫폼은 IG에 사용하는 플랫폼과 동일합니다.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베이지 브라운 컬러 인테리어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딱 보시기에 이 계기판하고 정보창하고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원스크린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현대자동차는 심리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져보면 분명한 경계는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동일한 크기의 12.5인치 디스플레이지만 별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심리스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하나로 쭉 연결된 걸로 보이죠. 요거는 메인 디시가 넓어 보이면서 차량 내부 자체도 넓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한 술 더 떠서 스크린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피아노 블랙을 크러쉬패드 밑단 중간에 여기 끝단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스크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역시 최근 성향인데요. 공조기 부분을 이렇게 별도의 스크린 처리를 해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브랜드의 고급차들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공조기 제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 국내에 도입된 아우디 A6는 1열 말고 2열용 공조기도 이런 디지털 스크린을 사용합니다. 변속기 인터페이스는 예상대로 소나타 DM8과 동일하게 SBW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포츠 성향이라고 아예 별도로 분류된 차량 뭐 N9이라든지 N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아니면 이렇게 SBW 버튼식 UI로 바뀔 것 같아요. 센터피시아 개념이 사라졌어요. 플로팅 디자인이라고 해서 가로로 길쭉한 디자인을 쓰면서 이 센터피시아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더구나 이렇게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공조기 섹션이 생기면서 센터피시아를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어졌을 것 같고요. 대신 브릿지가 생겼습니다. 메인 대시와 센터 터널 사이에 브릿지를 넣고요. 그 브릿지 위에 변속기 UI와 이렇게 또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충전하고 데이터 통신이 되는 USB 두 개를 지원하고요. 요거는 무선 충전 표시잖아요. 여기에 핸드폰을 넣을 수가 있어요. 버튼 UI를 좀 살펴볼 거예요. 소나타 DM8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 버튼인데요. 부드러우면서 눌렀을 때 감각이 확실하죠. 우리가 흔히 다이얼 로브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돌리는 형태의 다이얼 형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AV 버튼 역시 아까 보여드린 밑에 있는 버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디자인만 조금 달라요. 이게 라디오 주파수 UI예요. 진공관 오디오 모양이죠. 재미있네요. 이상으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2020년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팟스 강동원이었고요. 영상의 내용 공감되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